정세훈 뉴스 정하나입니다. 첫 소식입니다. 오는 31일부터 양일간 진행되는 정세훈 첫 번째 단독 콘서트 에버에프터가 티켓 오픈 30초 만에 전석 매진을 기록했습니다. 아, 8,000번만 기다리래서 2시간 기다렸더니 30초 만에 끝난 거구나. 표를 구하지 못한 포뇨 친구들은 내 가수의 인기 사이즈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한 공연장을 잡았다며 소속사에 울분을 토했습니다.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정하나는 티켓 오픈 때 실패를 딛고 극적으로 티켓팅에 성공하며 나라 독립과 맞먹는 기쁨을 누렸습니다. 우리 그때 만나요? 다음 소식입니다. 정세훈이 프로듀스 101 시절의 절친들과 함께 프로젝트 그룹 영동포파, 아니 YDPP로 뭉칩니다. 이 조합 실화? 정세훈과 같은 소속사 이광현, 절친 그룹 MXM의 이명민, 김동현으로 구성된 YDPP는 프로듀스 시절부터 남다른 케미로 주목받으며 같은 그룹으로 활동해달라는 팬들의 요청이 끊임없이 이어진 바 있습니다. 특히 얼마 전엔 정세훈과 MXM이 함께 영동포 샌드위치 먹방을 깜짝 공개하며 밑밥 깔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. 오, 그런 걸 써? 두 소속사에 따르면 프로젝트 그룹 영동포파, YDPP는 오는 4월 중 신보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프로젝트 그룹 활동에 돌입합니다. 아, 뭐 일단 이 그룹 비주얼이 난 찬성이요. 완전 찬성. 단신입니다. 프렌즈 바블송으로 정세훈 버전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. 손에 땅을 쥐는 재미는 모르겠으나 쉴 새 없이 귀염 떠는 정세훈만큼은 꿀잼 핵잼 5조 5억배입니다. 세훈 투미나우가 새롭게 업데이트됐습니다. 정세훈은 구준 포뇨를 직접 그리는 등 미대 오빠다운 실력을 뽐냈으며 과자 가방에서 혼연일체된 포키를 뜯어먹으며 파티를 즐겼다는 후문입니다. 이것으로 정세훈 뉴스를 마칩니다. 아나운서 정혜림이었습니다. 민주기 씨.